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상대당 대선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에 올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상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에, 그리고 유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더 큰 2차 가해를 남기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어떤 범죄든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법 조항이라는 것이 참 문구의 모호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내용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에 있어서 미비점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3년간의 적용 이후에 이런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제 의견을 이렇게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상대당 대선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에 올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상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더 큰 2차 가해를 남기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지역 비하 발언 같은 것들에도 항상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정말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매우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실언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100번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에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발언을 했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해였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안에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그런 과오는 정말 별것이 아니란 듯이 이야기하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거는 정파적 공격 이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남겨준 발언이기 때문에 꼭 규탄하고, 그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 법안의 개정 법안의 또 대표 발의자로서 차질 없이 이 법안이 앞으로 많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사각지대들을 더 이렇게 채워서 꼭 음주운전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힘을 계속 보태셨으면 하겠습니다.